인생은 70부터 이 두 분을 위해서 하는 말인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그 승마 부분 있잖아요. 네. 이 관절에 무리 없이 이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스쿼트 자세랑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체 힘을 빡 잡죠. 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체 근육도 키워지고요. 또 복근도 키워지고. 아~ 네. 저는 선생님 사실 먹는 음식을 제가 이제 내 딴에는 관절에도 좋고 뭐 이런 음식을 골라 먹는다 하고 먹거든요. 아까 그 도가니탕 드시더라고요. 네. 좋은 거 아니에요, 도가니탕? 많은 분들이 이제 도가니탕을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. 네. 이 도가니탕은 관절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. 에헤이, 선생님 아니에요. 아니 그게 완전히 도가니가 콜라겐 도가니. 형 거기 그 짜릿짜릿한 거 씹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이 연골이 부드러워질까. 맞아요. 네, 그러면 완전히 도움될 것 같은데. 보세요, 도가니탕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긴 해요. 네. 무릎 연골에도 콜라겐이 좋잖아요. 근데 도가니탕은요 고열량이에요. 그 지방이 굉장히 많아. 그걸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그걸 계속해서 내가 무릎 위에서 먹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먹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비만을 일으킬 수 있고요. 그러면 또 무릎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관절염으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 찾는 분들이 많죠. 아 진짜 많아요. 진짜 많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뭐 50대 이상에게는 이 관절염은 감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많아서. 네, 너무 많아가지고. 네, 겪으시는 분들. 네, 실제로 해마다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증가해서요. 2019년도에는 무려 400만 명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. 400만? 네, 그리고 또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는 진료비만 무려 1조 6천억 원. 우와. 어마어마하죠.